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그래요, 그래요. 진짜 이게 현경이의 매력이에요. 단도직입. 네. 예. 누가 더 키스를 잘했는지. 강동원, 성훈. 야. 아니 뭐 그 신이니까. 아 이건 뭐 신이니까. 신에서 누가 영화. 아니 그냥 그 신에서 그 느낌상. 신으로 신의 신으로. 느낌상으로. 아니 이게 제가 불리해요. 왜요? 저 이제 그 선배님은 이제 아무래도 영화 쪽이니까 그 수위가 조금 더 자유로운데 저희는 아무래도 주말 드라마다 보니까는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. 아 그니까 너 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사실 아쉬웠던 거 이거 뭐가 아쉬웠던 거 아니야 드라마 아쉬웠던 거 그림상으로 예, 그 신의 그림상으로 아쉬웠던 게 이게 아 좀 더 나는 할 수 있는데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 주말 드라마에 어느 아무래도 좀 그렇죠. 네, 좀 맞춰봐. 네. 그럼 감안하고 결정할 거예요. 네. 자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? 누가 더 키스를 잘했는지 강동원, 성훈. 자 하나, 둘, 셋. 성훈. 야! 성훈. 야! 성훈. 야!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원을 성훈 씨가 내가 좀 아쉽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맘 먹으면 장난 아닌데 네. 그걸 감안했는데도 이겼네요. 주말 이제 진짜 얘기한 대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주말 가족 드라마인데 요거를 진짜 두 분이 로코로 진짜 만드셨어요. 아 진짜 아니, 왜 성훈 씨가 네. 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씬별로 보면은 물론 그래서 너무 좋긴 하지만 이게 설레는 막 그런 장면은 아니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거는 찍으면서 이제 저도 아, 설레긴 하는 저는 잘 설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감독 진짜 이게 저희가 진짜 뭘 어떻게 몰아가려는 게 아니라 자꾸 두 분이 이런 여지를 자꾸 주니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저 성훈 씨 키스하고 싶은 거 봐 인중이 땀이 많이 나요. 아, 키스하고 싶으면 인중이 땀이 KBS